우리 서민호 선수는 또 구리시에 또 복식 코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거 저기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많이 쳐봤기 때문에 또 잘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김광문, 홍은기조야 뭐 레전드죠, 레전드. 네. 자, 이번엔 라켓이 걸려 있으니까 첫 세트가 끝날 때까지, 첫 세트가 끝날 때까지만 마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은 뭐냐? 몇 대 몇으로 어떤 팀이 마지막 세트를 몇 점으로 이긴, 몇 대 몇으로 이기냐? 세트 스코어가 몇 대 몇으로 이기고 마지막 세트는 몇 점으로, 몇 대 몇 점으로 이기게 되냐?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그럼 게임이 끝나면 딱 답이 나오겠죠? 자. 네, 저 힘들죠? 힘들어요. 라켓인데 힘들어야죠. 아, 네. 서민호 선수 저런 샷이 참, 네, 2대 0으로 11대 7, 21세기 승. 네, 나왔고요. 자, 이 첫 세트가 끝날 때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트에서 끝날 수도 있고 셋째 세트에서도 끝날 수 있고 이러니까요. 자, 첫 세트 끝날 때까지만 해서 받겠습니다. 자,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라켓 지금, 아, 배성현님 이게 2대 0 이렇게 하는 게 2대 0인데 어디가 이길 거며 마지막 세트는 몇 대 몇을 이긴다. 그게 2세트든 3세트든요. 네, 그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요거 내용 보관해서 한번 보고 이제 맞는 거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점수가 지금, 네, 최항석님, 남최항석님, 아까 오셨던 분이신가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올려주셔야 되죠. 자, 자, 벌써 4점, 4대 0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4대 1로 가고 있어요. 이거 2세트에 2세트에 마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네, 네, 자, 아, 네. 서민호 선수, 네, 아, 날카로운 샷을 보냅니다. 자, 현재 스코어 21세기 4대 2. 미노스가, 네, 2점 따라 잡고 있죠. 아, 네. 아, 네. 아까 제가 복식 남채양성님, 아까 제가 심판을 봤었는데, 네, 복식 많이 하시고 다음에 또 도전해 주세요. 네. 자, 지금 현재 서민호 선수하고 김광문 선수가 백핸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우리 아까 오셨었죠, 우리 양평군 스쿼시연맹 사무국장님, 또 우리 스폰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인준을 받으시는데 아주 좀 정말 스쿼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 참 이거, 아, 이번에 이렇게, 아, 네, 스테이였죠. 네. 자, 벌써 점수가 7대 2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자, 크로스. 네, 또 김강문 선수한테 몰리고 있죠. 아, 네, 하자마자 바로 크로스로 공격하네요. 자, 남자 결승 마지막 게임입니다. 자, 아, 네, 드롭 잘 들어갔죠.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뭐 뒤에 서 계신 분들도 못 보여드리고 했는데 지금, 아, 네, 아, 네, 크로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다음 대회 때도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자, 네, 8대 5죠. 5대 8. 5대 8. 이제 한 2점, 3점 남았습니다. 이제 이벤트 마감합니다. 자, 어디가 몇 대 몇, 마지막 세트를 몇 점으로 이기느냐. 몇 대 몇으로 이기느냐. 자, 네. 심연달 씨 계속 가만히 있다 마지막에 라켓 하니까 딱 나타나네. 네. 자, 21세기냐 미노스냐 어디가 몇 대 세트 스코어 몇 대 몇으로 마지막 세트 몇 대 몇 점으로 이기느냐. 자, 이거죠. 아, 네. 투월보스트. 투월보스트 너무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자, 9대 6. 자, 첫 세트가 끝나면 네. 자,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워낙 아우, 잘 받았어요. 네, 아주 멋진 공 나왔네요. 뒤돌아서서 가랭이 사이로 해서 쳤는데, 아, 그 정민호 선수가 드롭을 넣는 줄 알고. 네. 자, 위험한 공을 쳤다고. 네. 자. 네. 많이 지금 남자 복식 3등 하셨다고.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자, 이제 이벤트 마감 하게 되네요. 아, 네. 자, 이렇게 첫 세트는 10대 6으로 21세기가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영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 아직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첫 세트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세트 스코어 몇 대 몇으로 어느 팀이 마지막 세트 몇 대 몇 점으로 우승을 하실 건지. 자, 남자 복식 상금이 걸려 있죠. 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상금으로 드립니다. 자, 자, 이번 자 여기까지 이벤트는 마감하도록 하고요. 게임 한번 즐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호 선수 친 크로스가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던 모양이네요. 네. 자, 여기서, 네. 아, 멋있네요. 아, 네. 김강우 선수. 네, 공이 한번. 네, 약간 실수가 있었고요. 네, 발리보스트 홍문기 선수의 특기죠. 자, 서민호 선수도 어제 워낙 복식을 많이 쳐서 복식의 길을 잘 알아요. 아, 네. 네. 네, 네. 자, 현재 3대 3. 아, 4대 3으로 네. 위너스가 한 점 앞서갑니다. 아, 공 좋고요. 아, 네, 니게 꽂혔네요. 공이요. 뒷벽에. 네, 딱 니게 꽂혀서 튀어나오질 않는 바람에. 네, 자, 행운의 볼이. 아, 네.
자, 스코어 4-5고요. 자, 다음 셋이 자. 자, 3세트. 3세트 갈 거라고 해 주셨던 분 또 응원하시겠죠? 자. 네, 너무 잘 치려고 그러셨었나 봐요. 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 주시고. 네. 네, 정민호 선수, 네, 슬라이딩으로 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레드까지 받아낸 상. 네, 멋있습니다. 자. 게임이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자, 여기 누가 실수를 하느냐 그런 거죠. 자, 아, 네, 받았고요. 자, 드롭. 아, 네. 아, 네. 김강무 선수의 공이 뒷벽에서 딱 달라붙는 바람에 네, 아, 아주 게임 재밌습니다. 네. 자, 진짜 서민호 선수 집중하자고 하고 있고요. 게임이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가 이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자, 보스트를 쳤고요. 아우, 네. 아우, 네. 아우, 아주 그 깎아서 친 공이 그냥 스핀이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현재 6-6으로 타이로 가고 있고요. 자, 이제 스트레이트 싸움에서 다른 걸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 네, 스트로크 잡혔네요. 네. 좀 네, 네, 드라이브가 네, 너무 이제 날카롭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옆벽을 먼저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아, 네. 서민호 선수, 네, 리버스, 네. 리버스 앵글샷이라고 그러죠. 네, 아, 딱 떨어지네요. 자, 현대 7-7. 네, 손에 땀을 쥐는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아, 네. 아, 니게 들어가네요. 자. 네, 3세트 가나요? 최시원 씨, 3세트 가나요? 네. 자, 게임이 재밌습니다. 네. 자. 잘 받았고요. 자, 일단은 정민호 선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공은 계속 잘 받고 있습니다. 닉샷이 많이 나오네. 지금 뒷벽 닉샷이 김광무 선수 공이 뒷벽 닉샷이 나와서 자, 이 밸런스를 깰지. 아, 네. 자, 재밌는 게임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이거 게임이 끝나는 대로 바로 방송은 종료하고 이제 시상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선수 왔다 갔다 공을 다 받아냅니다. 네, 아, 네. 마이. 네, 마이. 마이를 몇 번을 외치는지 모르겠네요. 네. 삼성 마이가 생각이 나네요. 네, 옛날 개그인데요. 네. 오, 받아냅니다. 네. 아, 네. 아, 네. 땀을 쥐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 9-9, 네, 9-9, 네, 밸런스 깨자, 네, 밸런스 깨자고 지금 하는데요. 자, 자, 둘 다 지금, 두 팀 다 지금, 자, 잘,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슬래시 나왔어요. 자,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라켓이 뒤로 약간 늦게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여기에 이 균형이 어떻게 깨질 것인지. 자, 네, 서민호, 정민호 선수도 정말 잘하고 있고요. 아, 네, 먼저 드롭으로 한 점을 가져갑니다. 서민호 선수. 자, 게임볼을. 야, 이거 정말 박빙인데요. 네, 아. 자, 게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공이 꼭 터진 것처럼. 아우, 네,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아. 야, 네, 이렇게 스트럭을 잡습니다. 야. 야, 멋진 게임이 시작됩니다. 네. 아, 네. 자, 기사 극적으로 회상하는, 네, 서민호, 정민호 선수. 지금 김강문 선수 발에 쥐가 난 모양이에요. 네. 아, 네. 자, 다들 기다리시길 잘했죠? 자, 인원이 얼마 없어서 경품이 아마. 자, 김강문 선수. 자,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자, 자, 너무 대단들 하시죠. 네, 우리 김강문 선수 뭐 또 그렇고 홍은기 선수 뭐 워낙 잘하고 서민호 선수, 정민호 선수 지금 합이 참 잘 맞네요. 저는 목이 아프고요. 자, 마지막 게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재밌는 마지막, 이게 어떻게 게임이 뭐, 마무리가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지금 일단은 밸런스는 맞췄습니다. 네. 자, 진검승부 남자복식. 자, 용인시에서 개최하는 복식 첫 대회인데요. 자, 남자복식 상금을 어느 팀에서 가져가게 될지. 네, 우승 상금이요. 네. 자. 자. 공에 쉽게 뭘 대지를 못하죠. 아, 네. 받았습니다. 아, 네. 드라이브. 아, 네. 서민호 선수 발리 드롭으로 한 점을 쟁취합니다. 아, 네. 네, 김강문 선수처럼 빠른 선수가 받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날카로운 공이었어요. 김강문 선수 웬만한 공은 다 봤는데, 자, 좀 더 쥐가 와서 게임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아, 네. 네. 일단은 드롭도 들어갔고요. 정민호 선수 라켓에 맞았는데, 네. 자, 현재 1-1, 네. 공기에 지금 이 용인 남사 스포츠센터의 이 공기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자, 홍기 선수가 왼쪽으로 왔고요. 아, 네. 서민호 선수. 네, 여기서 이제 또 좋은 공이 와서 공격을 한번 했죠. 아, 네. 정민호 선수가 참 공을 잘 봤는데 뭔가 더 날카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3-1로 21세기가 앞서갑니다. 자, 스트레이트 드라이브 싸움을 하고 있고요. 아, 서민호 선수 이제 드라이브를 천천히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김강문 선수가 지금 발을 보시면 아시지만 가운데 드롭을 넣는 줄 알고 지금 가운데 쪽으로 들어왔다가 아, 네. 속았어요. 네. 자. 아, 네. 공을 참 드라이브를 잘 했는데
홍은기 선수가 정말 맞받아서 잘 쳤죠. 네. 아, 정민호 선수 좋은 공이었는데. 자, 세트스코어 1대1에서 지금 이제 4대2로 21세기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아, 네. 자, 이게 마지막에 가면 아무래도 자꾸 욕심이 나다 보니까 뭔가를 끝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자, 관록이냐, 젊음이냐. 자, 창이냐, 방패냐. 네, 인천이냐, 구, 자, 어디. 자, 네. 아, 서민호 선수 정말 잘하는 틴크버스트를. 자, 하나 매겨놓고. 아, 이거 실수하는 거 거의 못 봤는데. 네, 너무 괴로워합니다. 네. 자. 아, 네. 옆 라인에 맞았네요. 네. 자, 다시. 네, 3-6. 3점의 차이인데. 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네. 아, 네, 받았고요. 네, 받았습니다. 아,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네. 묘기 대행진입니다. 묘기 대행진. 아, 너무 멋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7대3으로 약간 기울었는데, 자, 아까도, 자, 서민호, 정민호 선수 마지막에 한번 뒷심을 발휘해 주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자, 진짜 게임 참 재밌네요. 네. 자, 김강무 선수 드라이브. 네. 자, 잘 뺐고요. 아, 네. 정말 날카롭게 넣습니다. 홍은기 선수. 네. 자, 8대3으로. 네. 자, 8대3인데요. 자, 어떻게 어떤 기회를 만들 것이냐? 여기서 끝낼 것이냐? 자, 서민호 선수 잘 받아 올렸습니다. 아, 네. 홍은기 선수 발리, 좌우 발리가 너무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현재 스코어 9대3이고요. 네. 자, 마지막 힘을 쥐어 짜서 한번 역전의 발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아, 잘 받았고요. 네, 잘 받았습니다. 아, 네. 아, 네. 보스트, 날카로운 보스트 성공하는 정민호 선수. 자, 세컨드 서브. 자, 9대4. 아직 2점이라는, 미노스에게는 아직 2점이라는 시간이 남아, 점수가 남아있죠. 자, 자. 아우, 이게 약간 걸렸었는데. 아, 네. 네, 아주 그 파워 있으면서도 날카롭게, 네, 닉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자, 자, 매치 버릴 상황인데요. 아, 아까 잘 들어간 공을 다시 한번 쳐봤는데, 네,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보고 앞으로 그 점수 맞추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시상식을 지금 끝날 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 6시 53분인데 원래 6시쯤에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져서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자, 저희는 코리아 스쿼시 TV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청주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달에 만나요. 제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